저는 신학으로 발생해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이재영이고요. 이번에 구조의 구조 안무를 맡게 됐고요. 또 잠깐 또 같이 또 출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의 흐름인 것 같아요. 작품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작품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그 구조와 관련된 것들 좀 좋아해요.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물건이나 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좀 구조적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라는 것들 그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들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작업할 때 구조의 구조를 좀 저희 인간의 진화 단계 같은 형식으로 좀 이렇게 뭐 물의 성질을 가진 움직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사물의 구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렇게 운명의 진화의 단계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관전 포인트요. 관전 포인트는 그냥 마지막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작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. 근데 지루하면 좀 잠도 잤다가 또 보다가 또 깨서 보고 또 이렇게 봐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공연장에서 공연 보면서 조는 것도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전에 제가 음악회를 보러 몇 번 갔었는데 그 초대해 주신 분이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원래 음악회는 졸다가 또 듣다가 보다가 졸다가 하면서 감상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보고 또 오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. 좀 힐링도 되고 무용 작품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업에서는 조금 더 이미지를 부각시킨 걸 좀 중점으로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저희 무용수들이 하는 움직임들이 피지컬적으로 상승되기보다는 조금 더 작품에서 이 단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. 아, 무용수요? 그냥 누구든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야기가 통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현대무용을 춤이라고 하나 춤이라는 거 안에 그 딱 한계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파 같은 이런 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춤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춤도 있지만 표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표현의 방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가 되게 미술관을 갈 때 그 미술 작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잖아요. 그냥 보러 가는 거잖아요. 그게 하나의 문화 생활이고 그리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미술관을 가서 여러 작품들을 보잖아요. 근데 저희가 그 수많은 작품들을 다 해석하지 않잖아요. 분석하고. 근데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그냥 단순히 그림의 색감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질감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떠한 걸 느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날의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이런
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걸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큰 걸 얻는 것보다도 그날의 나의 그런 감정과 상태로 오셔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